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송풍기 블로어라고 하는 바람을 불어내는 기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송풍기나 이제 블로어, 송풍기라고 이제 하는 것이 보통 낙엽 청소나 아니면은 뭐 눈 제설 작업할 때도 쓰고요. 그리고 세차를 하고 나서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쓰고, 그리고 작업을 하고 나서 청소하는 용도로도 쓰는데, 자 이제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송풍기들이 있는데, 이제 각각의 제품들을 사용해보고 비교해봐 드림으로써 어떤 제품이 가장 나에게 적합한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품군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실험은 여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운동회를 연상케 하는데 각각의 제품군들을 이 공을 밀어서 얼마만큼 멀리 가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자는 베스토 송풍기입니다. 베스토 송풍기 B-B600V라는 모델이고요. 공이 멈출 때까지입니다. 자 지금 베스토 송풍기 같은 경우는 5m19 정도 나왔거든요. 5m19. 자 두 번째 주자는 스탠리 전기 송풍기고요. 모델이 STPT600. 또 맨 이 600이란 숫자가 힘이거든요. 베스토도 600W, 그리고 이 지금 스탠리 송풍기도 600W. 자 스탠리 한번 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스탠리 송풍기 같은 경우는 3m42 정도 날아왔습니다. 자 다음은 보쉬 제품입니다. 보쉬 제품 GBL800이라는 모델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와트수가 800W로 앞에 두 제품보다 좀 높은데, 과연 또 얼마만큼 밀어낼 수 있는지 한번 바로 시험해 볼게요. 자 자 이제 보쉬 같은 경우는 4m하고 4cm 정도 밀려졌거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충전 송풍기 소로 한번 밀어서 얼마만큼 가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키다입니다. 마키다 충전 송풍기고 DUB182라는 모델입니다. 자 바로 한번 밀어서 얼마만큼 날아가는지 해볼게요. 자 이 마키다 지금 충전 송풍기가 현재까지 꼴찌입니다. 꼴찌. 자 3m30 마키다 충전 송풍기. 자 다음은 충전 송풍기 소 두 번째 디월트 충전 송풍기고요. 모델은 DC100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월트 충전 송풍기 같은 경우는 3m32 마키다는 2cm 정도 차이가 났고요. 이 지금 쏴보니까 유선에 비해서 충전 송풍기가 힘이 조금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 과정이 쏴보니까. 자 다음은 미러키 충전 송풍기입니다. 모델은 M18BBL 모델이고요. 지금 3m64 정도 나왔습니다. 3m64. 그렇게 차이 나진 않고요. 일단 충전 송풍기가 유선 송풍기에 비해서 확실히 바람이 나가는 세기가 조금은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다음은 충전 송풍기 대포 송풍기라고도 하죠. 충전 대포 송풍기로 또 얼마만큼 밀어지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랑 디월트 요 두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 둘 다 동등한 조건으로 배터리를 6.0A를 지금 장착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풀파워를 할 거고요. 자, 바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러키 출발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이렇게 이제 충전 송풍기 대 같은 경우는 거의 8m 32cm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자 다음은 디월트 충전 송풍기 DCM572 모델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와 이것도 진짜 굉장한데요. 우와. 우와 대박. 와 디월트 자 1m, 2m, 3m, 4m, 5m, 6m, 7m, 8m, 9m. 와 딱 9m네 이건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충전 선풍기 대까지 마치고 바로 이어서 엔진을 휘발유를 넣어서 사용하는 엔진 송풍기를 또 한번 바로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손 엔진 블로어부터 할 텐데요. 이 지금 제품은 한도 엔진 블로어고 HD260A 라는 모델입니다. 와 대박. 자 대략 7m 89 정도 나오거든요. 7m 89, 8m는 좀 못 미치고 7m 89 정도 나왔습니다. 오 굉장히 멀리 나왔어요. 자 다음은 야 이걸로 지금 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배부식 엔진 블로어를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부식 엔진 블로어 요 제품도 지금 한도 제품이고 HD-BL85 라는 모델이거든요. 자 밀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지금 밀었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서 했던 것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바람의 세기가 차원이 다르고 저희가 지금 대략 10m 정도까지 설치를 했는데 이 지금 제작 환경으로는 조금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 배부식 엔진 블로어는 최고다, 끝판대장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이번 실험은 아까 전에는 수평으로 밀었다면 이번에는 수직으로 하늘로 얼마만큼 올라가는지에 대한 실험이거든요. 바로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충전 송풍기 소자가 꺼졌습니다. 같은 5A를 다음 막기다가 꺼졌습니다. 막기다가 자 막기다가 꺼졌고요. 디월트가 충전 송풍기 작은 것 중에 그리고 큰 거랑 합쳐도 가장 오래 지금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꺼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과연 얼마나 더 쓰는지.
자, 디올트도 꺼졌습니다. 자, 이제 디올트가 충전 송풍기 작은 거 디올트 소가 가장 오래 썼거든요. 배터리 하나로 꽂았을 때 작동되는 시간이.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실험인데요. 이제 요 앞에 보시면 가로가 이제 4m 50 정도 되고요. 이제 세로가 2m거든요. 요 사이에 이 과장이 단풍잎을 다 넣어놨어요. 단풍잎. 낙엽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낙엽들을 불어내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느낌으로 날아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제일 먼저 충전 송풍기 소. 충전 송풍기 소로 한번 불어내 볼게요. 자, 갑니다. 야, 생각보다 잘 나가는데요. 자, 이제 이 과장이 안으로 들어가서 밀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만 밀어 보겠습니다. 자, 자, 이제 충전 송풍기를 불어봤는데 이 정도의 낙엽을 소사하는데 무리는 없지만 뭔가 좀 시원하게 나가진 않아요. 시원하게. 그리고 이제 배터리도 아직 보시면 풀로 충전했는데 두 칸이 남았거든요. 자, 다음은 전기 송풍기입니다. 전기 송풍기. 전기 송풍기 보실 거. 보실 걸로 이제 똑같은 작업을 한번 하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갑니다. 전기도 근데 이렇게 낙엽을 불어보니까 충전보다 조금은 센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충전보다 조금은 센 것 같아요. 충전보다. 자, 이제 이렇게 전기 충전 송풍기를, 전기 송풍기를 써봤는데, 일단 충전 송풍기보다 시간이 조금 짧게 나온 것 같으면서도, 좀 세기도 조금 더 센 것 같은데,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선이 있다 보니까, 야외에서 선이 없는 곳에, 그러니까 220V가 없을 때 쓰기에는 굉장히 조금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세 번째. 다음은 충전 송풍기 대입니다. 대포 송풍기. 이제 이 제품으로, 같은 작업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자, 갑니다. 아, 역시 셉니다. 우와. 야, 확실히 바람이 나가는 이 자체가 달라요. 와, 우와, 대박 대박. 와, 굉장히 셉니다. 우와. 끝났습니다. 야, 금방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대포 송풍기 디월트 제품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불어내는 걸 봤을 때도 전기랑 충전 송풍기 소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이 불어내는 능력이 대단한데, 이제 이렇게 해서 디월트 송풍기를 보여드렸는데, 아까 전에 이제 미러키 송풍기도 있었잖아요. FBL 그거랑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봐 드리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작업해 볼게요. 바로. 자, 갑니다.
이게 소리는 듀얼트보다 작은데 이 불어내는 능력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상. 자, 와. 우와. 야, 이것도 대단한데요? 우와. 야. 소리 없이 강하다. 이거 레간자가 생각나는데, 이거. 우와. 아, 이제 끝났습니다. 아,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듀얼트보다 더 빨랐어요, 제 느낌상. 근데 소리는 좀 적은데 이 낙엽을 밀어내는 힘이라든가 속도가 듀얼트보다 좀 더 빠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공을 앞으로 굴리거나 공을 위로 띄우는 이런 힘은 듀얼트가 훨씬 셌는데 이건 어찌 보면 바람이 나가는 양이거든요, 양. 그런 거는 또 밀어키가 조금 더 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의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테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엔진 블로워 한선형입니다. 이것도 바로 한번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야, 세긴 센 것 같은데. 야, 셉니다, 셉니다, 셉니다. 우와. 이야. 이게, 이것도 좀 복병인 게, 아까 전에 공을 밀었을 때, 이게 충전 대포 송풍기보다 적게 갔었거든요. 근데 이 낙엽을 또 밀어보니까, 또 지금 충전 대포 송풍기보다는 훨씬 더 시원하게 잘 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은 바람의 세기보다는 바람의 양이 훨씬 더 많이 나가는 제품인 것 같거든요, 엔진 송풍기 한선정이.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배부식 엔진 블로우로 맨 같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을 나타낼지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로봇캅이 된 기분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끝났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입니다. 이거는, 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손질이 너무 끝났네. 이게 배부식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이제 낙엽을 전문적으로 밀어내시는 분들, 그러니까 낙엽 청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걸 쓰세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세기가 카메라를 다 덮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배부식 엔진 블로어까지 이 과정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과정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네 가지 군 중에서 가장 약했던 충전 송풍기 소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존 쓰시고 있는 그 충전 송풍기 같은 브랜드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구매할 때는 가격이 저렴해요. 이제 사용하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편합니다. 충전 송풍기 같은 경우는 선도 없고 그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간편한데 그만큼 힘도 어찌 보면은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는 가장 낮다는 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전기 송풍기. 전기 송풍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2만원대부터 8만원대 사이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격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힘도 어찌 보면은 충전 송풍기 소보다는 세기 때문에 나름 메리트가 있는데
아까 전에도 이 과장이 작업하시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이 있다 보니까 휴대성이 조금은 용이하지 못해요. 들고 다녀야 되고 전선 위를 끌고 다녀야 된다는 단점만 뺀다면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것 같은데 220 콘센트가 있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신다면 또 추천을 드리겠거든요. 이 과장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충전 송풍기, 대포 송풍기입니다. 오늘 대포 송풍기를 보고 이 과장이 조금 바랬는데 이제 어찌 보면은 맨 배터리를 꽂아서 사용을 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 능력이 정말 굉장했거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가면은 바람이 나가는 양과 속도와의 관계를 오늘 영상을 보셨으면 분명히 아시게 됐을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심으로 인해서 이제 바람의 양이 세다라는 거는 이런 낙엽 작업같이 넓은 공간을 불어내야 될 때는 바람의 양이 많은 게 유리하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좀 세게 불어내야 된다. 세차할 때 바람을 불어서 물기를 빨리 제거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람에 세기가 센 게 유리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구분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 블로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찌 보면은 휴대성도 좋고 쓸 수 있는 시간이 충전과는 다르게 쓸 수 있는 시간이 깁니다. 휘발유를 어느 정도 넣으시면 최소 2시간 정도는 쓸 수가 있거든요. 한번 완충했을 때. 그리고 이제 성능도 금방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손 엔진 블로어도 앱업 쓸만했습니다. 봤을 때 충전 송풍기 대보다 더 세게 나갔었으니까 느낌이. 그리고 이제 배부식 송풍기 같은 경우는 급판대장입니다. 급판대장. 이제 송풍기 중에서 가장 센 놈입니다. 가장 센 놈.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내가 지금 과연 송풍기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어떤 송풍기를 사면 좋을지 이 영상을 보시고 분명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송풍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송풍기에 대한 편을 모두 마쳤고요. 오늘도 이제 저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구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